안녕하십니까. 전국의 군무원 수험생 여러분, 행정법 담당 이찬엽입니다. 자, 우리가 저 군무원 행정법 공부를 하는데, 군무원 행정법 공부는 일반 행정직 공부와 좀 다르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특히 이제 군무원 행정법은 강론까지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강론까지 준비한 그런 교재를 제가 편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군무원 행정법은 이론과 그 다음에 판례, 가장 중요한 판례가 시험에 출제되고 있다는 것을 숙지하시고, 그 다음에 일반 행정직과 달리 판례를 그대로 따오는 것이 아니라 이론적인 측면을 많이 강조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첫 시간이기 때문에 군무원 행정법의 전체 흐름을 한번 파악을 하는 시간을 갖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제 군무원 행정법은 제1편이 말이죠. 통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무원 행정법의 통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통론은 뭐 다름 아닌 강론과 그 다음에 2편에 적용되는 모든 원리를 서술해 놓은 부분이 바로 통론이 되겠습니다. 행정법은 통론에서 한 25% 정도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통론을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통론에 보면은 법치 행정의 원리, 법치 행정의 원리,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저 공권, 공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공권은 국가에 대한 일반 개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의 어떤 구제, 어떤 구제 수단이 바로 공권이 되겠습니다. 공권은 주관적 공권이라는 말에서 이것이 이제 유래됐는데, 주관적 공권은 옐리니크 같은 사람들이 이제 강조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군무원 행정법 공부하실 때 어떤 분들이 이렇게 공부합니다. 무슨 학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사람 이름 이런 걸 공부하는 사람 있는데 절대 시험에 출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군무원 행정법에서 상당한 적중률을 자랑하고 있고, 그리고 이 교재는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유일하게 군무원에 딱 맞게 편집하고 구성을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좀만 노력을 한다면은 단기간에 만점을 획득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확실합니다. 자, 행정법 총론에 이런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법에 또 사인의 공법 행위 이런 게 있습니다. 행위 이런 것이 이제 통론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신의칙이라든가 이런 거 많이 있죠. 신의칙 이런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 파트는 뭐냐면 행정작용법입니다. 행정작용법. 이 행정작용법은 행정법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행정작용법은 행정처분과 관련되어 있다. 그리고 행정행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행정처분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시험이 말이죠, 얼마 안 남았죠.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일반 행정직 공부하듯이 하면 안 되고요. 핵심 정리와 그 다음에 핵심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문제풀이까지 우리가 속전속결 이런 말씀 들어봤죠. 빨리 해가지고 최고 점수까지 올리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행정작용법에는요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행정행위 부관, 이런 것이 나옵니다. 부관. 부관 같은 경우는 행정행위 중에서 한 번도 시험에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많이 출제되고, 작년에도 출제됐고 재작년에도 계속 출제됐습니다. 출제할 확률은 100%입니다. 행정행위 부관에서도 시험에 계속 출제되고 있다. 부관은 미리 약관으로 정한 겁니다. 즉 상대방한테 의무를 부과하면서 약관 형식으로 정한 것이 바로 부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거기에 보면 뭐 조건이라든가 기한, 그 다음에 부담, 이런 여러 가지 부관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행정 절차가 있습니다. 제3편에서는 행정 절차법을 공부합니다. 이 행정 절차는 뭐냐면 영미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왔다. 즉 우리는 원래 대륙법적인 성격을 가진 그러한 법을 추구하고 있죠. 그렇지만 21세기 들어오면서 영미법적인 성격을 많이 우리가 도입했어요. 따라서 이 적법 절차의 원칙이라든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형법 같은 경우는
무죄추정, 형사소송법 같은 경우는 무죄추정 이런 걸 강조하게 됐단 말이에요. 우리 군무원행정법에서도 행정절차법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고 있다. 단일법에서는 말이죠. 행정절차법에서 두 문제 정도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행정절차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와 더불어서 이제 행정공개제도가 있습니다. 정보공개법, 그 다음에 개인정보보호법,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은 꼭 시험에 출제됩니다. 특히 최근에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꼭 출제하면 좋은 점들을 맞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배우는 것이 제4편이죠. 4편은 뭐냐면 행정처분을 했을 때 처분에 대해서 상대방이 말을 안 들어요. 그죠? 말 안 들었을 때 이런 것을 의무이행하는 확보수단,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의무이행 확보수단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는데, 여기에 보면 뭐 강제 집행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뭐 과징금을 부과한다든지, 그죠? 이런 모든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부상하는 그런 파트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 행정구제제도는 실효성 확보수단이죠. 이것은 최근에 지난번보다 많이 출제되고 있다. 특히 많이 출제되는 것은 바로 이제 행정질서벌, 그러니까 행정질서위원법에 반하는 과태료, 이런 것이 많이 출제됩니다. 과태료 라든가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 이런 것이 많이 출제되고 있다. 자, 군무원행정법에서는 시험에 나올 것은 뻔합니다. 나오는 문제가 계속 출제되고, 특히 말이죠, 이 조문에서 많이 출제되는데,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조문 같은 거.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조문에 대해서 숙지 꼭 해야 됩니다. 특히 말이죠, 행정대집행법 이런 거 있죠. 대집행 같은 경우는 꼭 출제되고, 그 다음에 이 행정벌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과징금은 최근 판례가 많이 출제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이제 보통 행정법 총론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권리구제수단입니다. 권리구제수단이다. 여기 보면 알겠지만, 사전적 구제수단도 있고, 사후적 구제수단, 뭐 금전적 구제수단,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손해전보제도예요. 손해전보. 전보가 있고, 그 다음에 행정쟁송제도가 있습니다. 행정쟁송. 이렇게 나눌 수 있다. 손해전보제도는 뭐냐면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전보해주는 그런 제도가 손해전보인데, 여기에는 손실보상과 손해배상제도가 있다 이런 얘기죠. 지금 뭐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만 시험에 출제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행정쟁송제도는 가장 많이 출제되죠. 그래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제도가 있다.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죠. 특히 이제 행정소송제도에서는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처분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소의 이익도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이 세 문제가 꼭 출제된다 해가지고, 이제 총론에서는 18문제에서 19문제 정도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론 부분인데, 사실 강론도 이 특별행정작용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행정조직법, 그 다음에 군사행정법, 그 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강론에 해당하는 그런 행정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나머지 부분, 이제 한 6문제 정도가 강론과 관련이 있다. 특히 강론에 해당하는 문제가 딱 나오는 것이 아니라, 최근 경향은 총론과 강론을 섞어서 나옵니다. 융합적인 문제가 계속 출제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이제 행정직 공부하시는 분들이 점수가 안 나와요. 왜 그러냐면, 강론과 같이 싸잡아서 나오기 때문에 강론에 약합니다. 그죠? 강론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이제 군무원 공부하신 분들은 강론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 교재는 이 강론까지 아우르는 그런 내용을, 모두 아우르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도 그렇고 100% 적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군무원에서, 우리가 군무원에서 다룰 행정법이 있고 행정직에서 다룰 행정법이 있어요. 완전 엄연히 다릅니다. 똑같지 않아요. 그리고 조문도 공부하는 방법이 달라요. 일반 행정직에서는 조문이 안 나오지만, 우리 군무원에서는 조문이 출제되고 있다. 조문을 응용한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본 교재는 조문도 많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는데 행정법 통론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강론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강론. 강론은 시험에 나오는 파트는 공물법, 공물법에서 출제되고 그 다음에 국가공무원법 여기서 출제됩니다. 그 다음에 토지보상법 여기서 출제되고 그 다음에 가끔가다가 말이죠. 이 군사행정법, 병역법이라든가 이런 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특수한 그 이 분야이기 때문에 군사 부분도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행정법 책은 이 군사 부분이라든가 군사작용법, 행정작용법이 없어요. 유일하게 국내 유일하게 이 본 교재에서는 군사행정법이랄지 이런 부분까지 모두 시험에 나올 것은 모두 다 여기다 책에다 넣습니다. 그리고 이 파트별로 말이죠. 다른 교재 없는 문제를 제가 많이 넣는데 그 문제는 뭐냐면 이론적인 문제를 많이 넣습니다. 이 군무원 행정법에서는 이론이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이론적인 문제를 많이 넣었어요. 일반 행정직 같은 경우는 이론 문제라기보다도 판례를 그대로 따와가지고 판례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군무원 행정법은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되죠. 점수가 안 나옵니다. 25문제가 출제되는데 25문제에서 저한테 수업을 받으신 분들이 한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무 문제가 쉬웠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다각도로 문제를 맞는데 접근을 한다는 것이죠. 한 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로 접근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은 점수를 맞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뭐 잘 찍는다 이렇게 단언컨대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범위에서 그러니까 25문제 나오니까 그거 한 4배수 한 100문제 정도 4배수 정도만 찍어도 여러분들이 만점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을 빠져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교재를 한번 들어가는데요. 교재 보시면은 상당히 이제 다른 교재와 차이점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판례가 많이 들어가 있고 교재가 좀 눈에 빨려들게끔 이렇게 편집을 했습니다. 일부러.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빠른 시일 안에 사실 제가 바라는 것은 빠른 시일 안에 96점 이상을 획득해서 그렇죠. 빨리 군무원생을 하고 여러분들이 인생을 찾아가길 저는 바라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저도 그래야 이제 보람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같이 윈윈하는 그런 전략을 한번 그런 측면에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14페이지 여러분 교재 이제 14페이지 보는데 행정법 통칙 이렇게 돼 있죠. 행정법 통칙 보면은 14페이지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행정법에 행정과 행정법의 의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부분이 사실은 중요한 파트입니다. 행정과 행정법의 의 이 파트가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결국에는 의미를 모르면 소용없죠. 그렇죠. 자, 의미가 행정법에서는 매우 중요한 파트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자, 행정이 뭔가 이런 얘기죠. 행정. 행정의 의미에 대해서 행정법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 이렇게 돼 있죠. 자, 거기 이제 파랗게 쓴 거 있습니다. 처음에 국가 특히 정부 정책 내지 계획을 실행하는 것과 관련해서 국가의 통치 작용을 뜻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말은 이렇게 멋있게 돼 있지만 행정이라는 것은 국가가 말이죠.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공공의 이익이죠. 공익을 위해서 국민의 공익을 위한 그렇죠. 위해 행하는 일련의 행정 작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행정입니다.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이제 국가가 되겠죠. 국가가 공익을 위해서 한다. 국가가 공익을 위해서 하는 일련의 행정작용이 행정인 겁니다. 자, 이 내용을 알면은 거의 뭐 한 80% 이상 행정을 그래도 들여다봤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교재를 이제 보시면 렉처 이렇게 돼 있죠. 행정법의 성립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권력 분립과 역사적
제도적 연유로 성립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시험에 출제는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험에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여기서 나온다 이렇게 꼭 말씀을 드립니다. 시험에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시험에 나오고 안 나오고를 제가 이렇게 추려드립니다. 나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공부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추려드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뒤에 보면은 집행부정지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항상 출제됩니다. 행정처분을 했을 때 행정행위는 정지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집행부정지원칙 말고 집행정지, 예외적인 집행정지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경우는 행정처분을 진행했을 때 중대한 공익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집행정지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집행정지가 무엇이 되는가 항상 처음에 출제되죠. 처분의 효력, 그 다음에 집행을 정지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처분의 효력과, 그 다음에 처분의 효력과 집행이고, 그 다음에 절차의 속행입니다. 제 공부 방법은 항상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저 행정통칙을 공부하는데, 이렇게 공부합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공부하지 않는데, 특히 이제 시험에 임박해서는 우리가 두 문자라고 그러죠. 근데 두 문자를 너무 두 문자를 공부하게 되면은 또 헷갈립니다. 그래서 가장 그래도 헷갈리지 않게 공부할 때는 두 문자로 공부해야 됩니다. 일반적인 것은 두 문자로 공부 안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집행정지다. 예를 듭니다. 이런 거 공부할 때도 예를 들어서 처효집 이렇게 공부해요. 처효집. 그다음에 절속 이렇게요. 이렇게 공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분의 효력, 그 다음에 집행을 정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절차의 속행을 정지할 수 있다.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물론 이 문제도 이번에 출제되겠습니다만, 이번에 이 문제가 출제됩니다. 알겠죠? 꼭 출제되고, 아무튼 간에 이 행정이라는 것은 권력 분립과 그 다음에 역사적, 제도적 연유에서 출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법과 사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 꼭 출제되겠습니다. 예상문제 하겠습니다. 그다음 예상문제 쓰세요. 법치주의가 엄격히 적용된다. 공법에서는. 사법은 사적 자치 원칙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이제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 공법과 사법이 충돌할 때 또는 공법과 사법이 경계선에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행정법상 공법상 계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계약이라는 측면은 사법적인 성격인데 공법상이기 때문에 공법관계예요. 그래서 공법상 계약 같은 경우는 약간 민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당사자 소송이라는 게 있는데 자, 특 A급 예상 문제입니다. 당사자 소송은 꼭 시험에 출제됩니다. 자, 그래서 작년에 재작년에 출제됐던 게 뭡니까? 퇴직연금 소송이랄지 그죠? 그다음에 공중보건위 소송, 그다음에 무용단 합창단 소송 이런 거 있죠. 이런 것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당사자와 관련된 소송이 당사자 소송입니다. 자, 공법관계와 사법관계가 꼭 처음에 출제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의 의미가 있는데 형식적 의미와 이제 실질적 의미를 따져보는 겁니다. 형식적 의미는 국가기관에 의해서 행정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형식적 의미고 실질적 의미는 뭐냐. 국가기관이 아니라 말 그대로 어떤 실체를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가령 이런 거예요. 대통령이 시험에 나올 확률은 거의 제로지만 대통령이 대법관을 임명했다 이런 얘기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죠. 자, 대법관을 임명을 하면 실질적으로 자 임명한다는 것은 administration이죠. 바로 행정이란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행정이에요. 실질적으로 행정입니다. 근데 대통령은 어디 소속입니까? 행정부 소속이죠. 형식적으로도 행정입니다. 이런 경우. 형식적도 행정이다. 즉, 실질적과, 그 다음에 형식적으로 행정이다. 한 몇 년 전에는 나왔었어요. 한 6, 7년 전에 나왔는데, 지금은 밀렸습니다. 순위에서 밀렸죠. 이 문제 말고 중요한 게 많기 때문에 그 문제를 내지 이걸 내지는 않죠. 자, 아직까지 1번 문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형식적 의미 국가기관, 국회, 정부, 법원에 의한 행정을 형식적 의미 행정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실질적 의미는 국가작용의 내용, 그 다음에 성질 이런 걸 가지고 따지는 것이 바로 실질적 의미 행정이 되겠습니다. 법 정립활동,
여기서 말이죠. 법을 정립한다라는 뜻은 뭐냐면 법을 만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법 선언이라는 게 있어요. 자, 법 정립. 그 다음에 법 선언. 그죠. 그 다음에 법 집행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법 정립 같은 경우는 법을 입법 활동을 말해요. 입법. 그 다음에 법 선언은 사법 활동을 말합니다. 사법. 사법입니다. 법 집행은 뭡니까? 이것은 행정이다. 이렇게 행정.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런 것도 알아두시고, 지금은 여러분과 제가 만난 지가 지금 한 3, 40분 밖에 안 됐죠. 3, 40분 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 강좌가 어떻게 이제 진행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시험을 이제 6월달 정도 본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은 짧은 시간에 점수를 올려야 됩니다. 짧은 시간에 점수를 올리는 방법. 이거는 뭐냐면, 이 수업을 잘 들으면 되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다 자세하게, 너무 자세하게 하다 보면 우리가, 쓸데없는 걸 공부하게 돼요. 그래서, 시험이 임박하고 그랬기 때문에 가장 액기스, 가장 중요한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험엔 안 나오지만, 이런 거 알고 있어야 돼요. 법 정립은 입법이다. 그 다음에 법 선언은 사법이다. 그 다음에 법 집행은 행정이다. 이런 말 있죠. 우리가 이게 재판 아닙니까? 사법이라고 그래요. 자, 이런 말도 여러분들이 좀 살펴주시고. 그 다음에 실질적인 행정이 있죠. 소극설과 적극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켈젠, 한스 켈젠과 메르켈인데 기관 양태설이에요. 물론 시험에 출제 안 됩니다. 자, 일반 행정직에서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소극설과 적극설. 이런 게 나와요. 자, 우리는 시험에 출제가 안 되고 있다. 그 다음에 행정의 특성이 있죠. 입법은 일반적 추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매우 중요합니다. 입법은 추상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모든 것을 커버할 수가 없습니다. 법자가 들어가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험에 나오는 것은 행정, 그렇다면 행정 입법도 추상적일까? 그렇습니다. 법자가 들어가면 모두 추상적이다. 법은 모두 추상적이다. 이런 얘기죠. 법은 모두 추상적이고, 법 말고 말이죠. 행정 행위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이다. 자, 행정은 구체적이고 개별적이에요. 구체적이고 개별적이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행정은 개별적이고 구체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두세요. 자, 예상 문제는 아니지만 별판 3개 정도 치십시오. 별표 한 5개 친 것은 꼭 시험에 출제되고, 3개 정도 친 것은 시험에 출제는 안 됩니다만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비교가 있습니다. 일반적이라는 것은 불특정 다순이다. 자, 지금 제가 왜 이런 걸 써놨냐면, 일반적으로 군무원 행정법 공부하신 분들이 행정법을 접한 기회가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시험에 일단 합격하고 빠른 시일 내에 군무원으로 가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런 내용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백과사전식으로 제가 한번 이렇게 나열해 본 겁니다. 개별적이라는 것은 특정인을 말한다. 그 다음에 추상적이라는 것은 불특정 사건을 말하고요. 구체적이라는 것은 역시 특정 사건을 말합니다. 의미를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참고사항 넘기시면 16페이지입니다. 행정법의 의의, 행정법이란 무엇인가 한번 다시 나왔는데, 자, 로마자 2번 보세요. 헌법과 비교해서 하위법에 해당한다. 한마디로 말해서 헌법의 특별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헌법의 특별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형사소송법도 특별법이고 형법도 특별법인데, 특히 헌법과 행정법은 아주 밀접하고 관련성이 큽니다. 왜 그러냐면 헌법과 행정법은 같은 공법이에요. 공법인데 헌법이 상위법이에요. 상위법. 그리고 헌법의 내용을 거의 대부분 담고 있는 것이 행정법이에요. 근데 행정법이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헌법보다. 헌법은 아주 추상적으로 이렇게 개괄적으로 이렇게 정했지만, 행정은 행정법이라는 거 말고 행정은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정 관련법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행정법은 없습니다. 행정 관련법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꼭 시험에 나오는 법은 뭐 예를 들어서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그다음에 행정절차법,
그 다음에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 그 다음에 행정대집행법, 그 다음에 행정조사 기본법, 그 다음에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많죠. 지금 나열한 것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죠.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토지보상법, 이런 것까지, 그 다음 국가공무원법,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다 아우르는 것이 행정법이기 때문에 행정법의 범위는 어마어마하게 넓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공부해야 되느냐? 핵심 사항을 찍어가면서 해야 된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군문 행정법은 나오는 문제가 계속 출제됩니다. 나오는 문제가. 그래서 그 문제를 공략을 해야 됩니다. 나오는 문제를 꼭 여러분들이 숙제해 주시고. 자, 그다음에 행정법의 구성이 있죠. 거의 별표 다섯 개 치세요. 행정조직법, 작용법, 구제법이 있는데, 자, 원래는 이 세 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은. 근데 행정조직법이라는 게 있는데, 조직법은 강론으로 갔습니다. 강론. 조직법은 주로 이런 거예요. 국가공무원법이라든가 뭐 경찰 같은 경우 경찰공무원법, 그 다음에 군사행정법 이런 거 있죠. 군사적인 측면, 그 다음에 경찰적인 측면, 그 다음에 공무원적인 측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바로 조직법인데, 조직법도 우리 군무원에서 나와요. 군무원에서 출제됩니다. 이 군무원 행정법을 빨리 합격하려면은 강론도 공부해야 됩니다. 강론. 어떤 분은 뭐 강론 공부 안 하면 안 됩니까? 안 하면은 다섯 문제 정도는 자신 있게 못 풀어요. 다섯 문제 정도는 합격을 가를 수가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맞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 본 강좌는 여러분들이 빠른 시일 안에 합격할 수 있는 그런 강좌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사법시험 위원과 그다음에 뭐 변호사 시험 여러 가지 공무원 출제 위원을 계속 맡고 있고 시험을 출제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나올지 제가 잘 압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군무원 행정법은 종전의 사법시험 문제에서도 많이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본 교재는 사법시험 문제를 또 담고 있습니다. 사법시험 문제라든가 행정고시 문제 있죠. 사례로 나왔던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당황스러운 거예요. 일반 행정지 공부하신 분들이. 이거 왜 이렇게 어렵게 나냐. 그게 아니고 종전에 사법시험 한 45회 나왔던 문제가 있어요. 그다음에 행정고시 나왔던 문제. 이 문제가 계속 출제되고 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제 책에다 다 요약을 해가지고 다 넣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행정작용법이 있고 행정구제법이 있다. 행정구제법 같은 경우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것도 애우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행정심판을 잠시 거쳤다가 그 다음에 행정소송으로 가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행정심판을 아예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 가는 경우도 있고 암기하는 방법이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어떻게 공부합니까? 막 질문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간단하죠. 이것도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공부합니다. 육중정못 뭐 2단 변절 이렇게 공부합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심판을 제기했는데 60일 동안 아무런 행정심판에 대한 결정이 없어요. 그러면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심의 중대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이런 경우 잘못 알려줬어요. 이럴 때는 행정심판을 아예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으로 곧바로 다이렉트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행정소송을 직접 가느냐 안 가느냐 꼭 출제됩니다. 지금 여기 칠판에 나와 있는 내용만 공부해도 몇 문제를 맞힐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우리는 접근을 해야 됩니다. 과연 저도 뭐 출제 위원입니다만 출제를 하는 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출제할 것인가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피상적으로 옛날처럼 뭐 팔레지만 달달달 외우고 이거 안 됩니다. 기본 흐름을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이거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내용을 모르면 안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군무원 시험에 딱 맞게끔 강의를 하고 맞게끔 공부를 해야 합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군무원 행정법은 종전에 나왔던 사법시험 문제라든가 행정고시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도 변형돼 갖고 출제되고 있다. 왜 그러냐면 이론적인 것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막 속수무책이에요. 뭐 틀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준용 규정 같은 게 많아요. 준용 규정. 왜냐하면 행정법은 단일 법이 아니기 때문에 민법이랄지 민사소송법, 그 다음에 뭐 다른 여타 형법, 형사법 이런 법을 준용을 해요. 그래서 준용 규정을 외워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무효 등 확인 소송과 그 다음에 무효 등 확인 소송과 뭡니까 항고 소송에서 이제 취소 소송이 있습니다. 취소 소송과 무효 등 확인 소송이 준용되지 않는 걸 골라라 이렇게 출제됩니다. 그러면은 시험장에 가서 헷갈리죠. 그럴 때는 뭐 이렇게 암기해야 돼요. 무예 제재사 이렇게 무예 제재사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뭐 얘는 뭐 예외적 행정심판 전취지 이거는 적용이 준용이 안 되는 겁니다. 사는 뭡니까 사정 판결 이런 것은 준용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선생님 시험장에 가서 생각하는 시험장에 생각이 안 납니다. 거의 25문제 풀려면은 시험장에 가서는 전혀 생각이 안 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고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그 다음에 실력적으로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 분배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야 빨리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강좌가 본 강좌인 겁니다. 자신 있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행정법의 성립 역사 특징 이렇게 했는데 프랑스가 행정법의 가장 발원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프랑스는 영국과 달리 영국은 불문헌법이죠. 불문법인데 프랑스는 성문주의 국가랍니다. 성문주의 국가인데 이 프랑스는 말이죠. 이 민주주의 혁명이 자주 발생한 그런 국가예요. 그래서 루이 16세까지 사실 전제의 군주정제였죠. 그래서 국민들을 엄청나게 탄압합니다. 탄압했는데 그거를 못 참고 국민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에서는 공법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공익을 추구한다고 그랬죠. 행정법이 발전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 아시겠죠? 행정법이 발전하게 되면서 행정재판소 공세 유퇴했다 그러죠? 국참사원 또는 국사원이라고 합니다. 이런 행정법원이 발전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독일로 프랑스에서 발달한 이 행정법이 독일로 이제 가는데 독일과 프랑스의 차이점이 있는데 독일은 인민이 혁명을 일으켰는데 성공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독일은 성공을 못 했어요. 그래서 역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행정법이 발전하려고 하다가 못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형식적 행정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받아들인 것은 실질적 의미 행정이란 말이에요. 실질적 의미 행정은 바로 영미법적 소설을 많이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절차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내용도 모든 법에 합당하고 그죠? 그다음에 공익 울려야 된다. 이런 것이 실질적 의미 행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실질적 의미의 행정을 우리가 빨리 받아들였죠. 그리고 나서 이제 독일도 이제 깨우쳐가지고 우리 물론 21세기 거의 돼가지고 받아들였는데 독일도 1970년대 전후로 해가지고 점점 모색을 하죠. 그래서 지금은 실질적 의미 행정을 지금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영국과 미국에서 점진적 발달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영국과 미국은 행정이란 말을 몰랐습니다. 있긴 있었지만. 몰랐지만 다시 한번 자세히 보니까 행정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사실 그래서 행정이 가장 많이 발달한 것은 오히려 미국과 영국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프랑스가 행정에 대해서 선구자였다면 그리고 독일이 그걸 승계했다면 영국과 미국은 이것을 꽃피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흐름도 여러분들이 갈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4번 우리나라는 사법국가이지만 행정국가 요소도 있다. 자, 행정국가와 사법국가를 구별하는 그 개념이 있는데 이 행정국가는 뭐냐면 이 사법부와 말이죠. 행정법원이 대법원이죠. 대법원과 행정법원이 구별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걸 행정국가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지 않고 이 행정법원이 사법부에 귀속되어 있는 거 있죠. 이런 경우는 사법국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행정법원이 있긴 있습니다만 2심에서만 독립되어 있고 그 뒤로 갈수록 대법원에 종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준행정국가, 준사법국가 두 말 다 써도 되는 건데 사법국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행정법적인 행정국가적 성격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뭐 자세하게 행정법의 역사 이렇게 돼 있죠. 근대 국가가 이루어지면서 행정이 발달했다. 특히 이제 프랑스에서요.
즉 군대 국가가 나온 결과가 바로 행정 국가다, 행정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말이죠. 프랑스 인권 선언, 자 17페이지 보시면은 프랑스 인권 선언을 1789년도에 프랑스 인권 선언을 거치면서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오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프랑스 같은 게 혁명을 통해서 했지만 영국과 미국은요 위원회를 통해서 했습니다. 위원회가 중요합니다. 위원회를 통해서 행정을 발전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7페이지 보시면은 행정법의 특징 통일법전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수많은 법령을 가지고 있고 통일법전 없다. 그 다음에 강행적 성격과 획일적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단속 규정입니다. 행정법을 어기면 안 된다 이런 규정이에요. 민법 같은 경우는 뭐뭐 하면 뭐뭐에 효력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결혼하면은 뭐 부양의 의무가 있다든지 이런 거 무슨 효력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행정법은 어떤 행위를 하면은 처벌받는다. 행정질서벌에 해당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차이점 알아두시고. 자, 우리나라는 행정 절차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으며, 그 다음에 행정 재량은 축소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겠습니다. 자, 이 본 교재에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는 제가, 요 단원별로 나갑니다. 그럼 단원별로,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아주 이 주옥 같죠. 꼭 군무원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만 제가 발췌했습니다. 다른 뭐 문제집에는 없는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제가 이제 우연을 맡고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많이 이제 제가 연구를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입법, 행정, 사법, 작용, 판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건 종전에 많이 출제됐었습니다만, 지금은 거의 출제가 안 되고 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뭘 봐야 되냐면, 자, 거기 이제 파랗게 쓴 거 있죠. 형식적 의미의 사법과 실질적 의미의 사법 모두 속하는 거 있죠. 이때는 법원의 재판이 되겠습니다. 법원의 재판은 형식적으로 보나 실질적으로 보나 모두 이 사법 활동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가장 문제되는 거 이겁니다. 가장 문제되는 것이 거기 보면은 물론 거기 이제 6번 보세요. 형식적 의미 입법과 실질적 의미 모두 가진 거 국회 법률 제정이죠. 이런 게 있는데 8번 별표 쳐요. 형식적 의미 행정과 실질적 의미 사법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 행정심판 재결이 되겠습니다. 행정심판 재결은 이러한 성격도 가지고 있다. 재결이기 때문에 재판적을 실질적으로 봤을 때 재판의 성격인데, 자 한번 제가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행정심판 재결이죠. 이거 분석을 해봐요. 자, 최근엔 말이죠. 이 행정심판. 자, 우리가 지금 행정법을 공부하는데, 최근에 행정학이라는 게 있죠. 행정학도 경향이 어떻게 되냐면, 행정법처럼, 이 관련, 행정법 관련 법이 나오고 있어요.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25문제 중에서 5문제에서 6문제가 나와요. 그것도. 종전에는 안 나오던 경향인데 행정법에 법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행정법과 행정학이 지금 믹서되는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경찰 공부할 때 형법, 형소법 뭐 같이 믹서되죠. 이런 식입니다. 뭐 변호사 시험도 마찬가지죠. 공법 그러면 헌법과 행정법이 믹서되어 있죠. 최근에는 이 학문 간에 이 벽이 허물어지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어요. 행정법과 행정학이 다른 학문임에도 불구하고 섞이는 경향이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행정학 공부하신 분들이 행정법 나오면 하나도 몰라요. 그 다음에 행정법 공부하신 분들이 행정학 나오면 하나도 몰라요. 이 행정법에서도 행정학적 요소가 있어요. 얼마든지 있고, 그 부분을 잘 공부하셔야 하는데, 그래서 최근에 경향을 여러분들이 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행정심판 재결,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행정학적인 성격을 좀 가지고 있는 건데, 행정심판 재결이죠. 재결 같은 경우는 어디서 합니까? 일종의 재판이라고 이렇게 본 겁니다. 재판. 재판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사법, 그죠? 사법행위다. 이런 얘기죠. 실질적 의미에서는 사법인 거예요. 그런데 행정심판 재결은 이건 어디서 합니까? 이건 행정부에서 한단 말이에요. 행정부.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봤을 때는 행정인 겁니다.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사법이고. 이런 차이점이 있다.
그래서 사법과 행정을 또 구별해야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자, 8번 보시면은 행정심판 재결은 형식적 의미로는 행정이지만 실질적 의미에서는 재판과 다름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거기 그 내용이 좀 중요한 게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형식적 의미 행정과 실질적 행정 성격을 모두 갖는 건 뭐냐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 보면은 자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징계처분 같은 게 있어요. 징계처분. 자, 이 징계처분 같은 경우는 어디서 많이 출제되냐면 이 특별 권력관계 여기서 출제됩니다. 특별 권력관계에서는 명령과 징계가 두 가지 큰 틀이 된다. 알겠죠? 두 가지 큰 틀이기 때문에 명령과 뭡니까? 징계처분이 가장 핵심적인 요소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알아두시고 자, 그 정도 보면 충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법의 유형인데 행정조직법, 자정법, 구정법이 있다. 특히 저 행정자경법 부분을 잠깐 보시면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라든가 국세기본법 이런 게 있어요. 국세기본법도 자주 출제되는 이유가 뭐냐면 자, 이것도 중요한데 이 국세기본법이 왜 중요하냐면 바로 강제집행, 그죠? 강제집행. 강제 집행과 관련해서 많이 출제됩니다. 세금을 안 냈단 말이에요. 세금을 안 냈을 때 이 사람 어떻게 하느냐? 강제 집행을 하겠다. 그죠? 그러면 강제 집행에 강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강제 징수가 되겠죠. 강제 징수. 강제 징수인데 강제 징수의 방법은 저 도감 매청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독촉, 그다음에 압류, 그다음에 매각, 그다음에 청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못 걷어들인, 뭡니까? 못 걷어들인 세금을 말이죠. 징수하는 방법이 바로 강제 징수가 된다. 이런 측면에서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행정구제법은 국가배상법. 아, 예상문제. 별표 다섯 개입니다. 국가배상법은 2조와 5조가 중요하다. 그래서 국가배상법 2조는 공무원의 불법행위입니다. 반면에 국가배상법 9조는 이 공무원의 불법행위가 아니라 영조물의 설치 및 하자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작년 재작년에 시험에 뭐가 나왔냐면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국가배상법 2조는 구상권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뭡니까 영조물의 설치 하자에 대해서는 구상권이 없다. 구상권은 국가가 일단 지불합니다. 그리고 나서 국가가 고위 또는 중과실이 있을 때, 즉 공무원이 고위 또는 중과실이 있을 때 이 사람에 대해서 구상하는 제도가 구상권 제도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조문도 알고 계셔야 돼요. 조문도 나옵니다. 아 물론 뭐 나중에 이제 행정학도 공부하시겠습니다만 행정학도 마찬가지예요. 군무원 행정학은 기존에 한 30년 전, 25년, 30년 나왔던 행정직 문제를 살짝 변형해가지고 많이 나와요. 거의 99.9%가. 그 다음에 조문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속수무책이죠.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공부하시는 행정학 공부하신 분들은 최근 문제밖에 모르죠. 근데 군무원 행정학은 아주 오래됐던 그 이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말씀드립니다만 제 책에는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좀 자신있게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법의 특수성. 행정법은 말이죠. 행정 주체 우월성이다 돼 있어. 우월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권력적 일방적 단독 행위가 바로 행정법이 되겠습니다. 권력적 단독 행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공익을 우선해야 됩니다. 공익 우선성. 공익 우선성도 알아주시고 자, 공익 우선성은 뭐 꼭 출제됩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리 좋은 행정 절차일지라도 공익에 반한다든지 그죠? 공익에 반하고 그 다음에 이 절차의 위법이면은 중단해야 된다. 모든 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규정상의 특수성, 성문성이고 그 다음에 기술성이 있고 단속 규정성이 있다. 단속 규정성이다. 명령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12시 이후에는 12시에는 집회하지 마라 이렇게 명령한다는 거예요. 그죠? 집시법도 이제 행정법이기 때문에 하지 마라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알아주시고,
거기 보면은 뭐 사법은 효력 규정이다, 능력 규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거 좀 줄 좀 보세요. 사법은 효력 규정, 능력 규정 위주고 행정법은 단속 규정 위주다. 이렇게 제 책에 보면은 이게 당구장 친 게 있을 겁니다. 괜히 당구장 친 게 아니고 몇십 년간 제가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뭐 당장 하기는 힘들어도 이 정도까지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프랑스와 독일의 행정법,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프랑스와 독일은 행정법의 발원지였다. 그래서 판례 중심이고 행정법이 구체적이었다 이런 얘기죠. 자, 그 정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상적 배경은 권력분립과 민주주의였다. 가장 중요한 거죠. 권력분립.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 대혁명을 꼭 상기해 지켜주시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페이지 보시면은 파랗게 쓴 걸 잠깐 보십시오. 국고일원이라는 게 나와요. 국고일원. 국가의 지위를 공권력 주체로서의 지위다. 재산권 주체로서의 지위다. 자, 동그라미 쳤어요. 자, 뭐냐면 재산권 주체와 공권력 주체로 나누는데 국고일원은 바로 재산권 주체로서의 지위다. 국가도 재산권 행사하는 주체다. 이게 바로 국고일원이 되겠습니다. 국고일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번 시간까지 이제 공부한 것은 행정법의 전체적인 윤곽, 그 다음에 행정법의 앞으로 공부할 방향, 그 다음에 행정법 통칙의 서론 부분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영미법계와 대륙법계 이런 제목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